청와대 특감반원이 사건 수사를 경찰에 캐물었다는 건설업자 최 씨는 과거에도 건설교통부 차관급 공무원에게 돈을 건넸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최 회장의 주변 사람들을 취재했는데 최 회장이 유난히 공무원과 수사기관에 인맥을 쌓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검찰도 최 회장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어서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영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된 검찰 수사관과 신분을 유지해온 사실이 확인된 건설업자 최모 씨. 직함은 방음터널 전문업체 대표이사였지만 관급 공사마다 다른 건설사에서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할 정도로 소문난 로비스트였습니다. 2010년 민자고속도로 공사 수주 관련 건설교통부 공무원에 뇌물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고위공직자 비서실에서 최 씨의 전화번호는 무조건 연결 대상으로 기재돼 있었고 경기도 내 H, E 컨트리클럽 등지에서 골프 접대를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물론 사정기관까지 인맥을 쌓으려 노력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국토부의 국장급 하나, 철도청의 국장급 하나, 그래야 이걸 위한 인맥 형성이 다 된다고 서울 강남에는 최 씨가 공무원 접대를 위해 지정해둔 고부식당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강이라고 한 달 한 번씩 모였죠. 검찰은 해당 수사관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며 선을 그었지만 수사 전환 가능성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